그 시절 재테크의 신 탑10. 3위 박중훈. 그가 떴다 하면 모든 영화를 흥행시켜버리는 충무로의 히트메이커. 랄라라 랄라라. 그리고 그가 하면 모두의 유행이 되어버렸던 전설적인 배우 박중훈. 됐어, 니들끼리 불러. 라면값 1500원. 그런데 친근한 연기를 주로 해온 그가 알고 보면 엄청난 자산가? 뭐 빌딩이 돼 뭐 290억 뭐 빌딩 뭐 이런 거 나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액수를 번 해도 있고 정말 네. 많이 벌었죠. 무려 290억 건물의 소유주. 연면적 약 1200평인 그의 건물은 강남에 위치. 연예인 최고가 빌딩인 서태지 빌딩을 넘을 수도 있다. 왠지 재테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가 어떻게 이런 건물을 손에 넣게 됐을까. 지금 29억도 아니고 네. 29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외다 박지훈 씨는. 아니 그 29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집안이 아버지 때부터 넉넉했대요. 그죠 그죠 그죠. 네. 보건사회부 위생국장이었대요. 아~ 거기다가 형제들도 뭐 의사이고 사업가이고 그래서 처음에 연예계 데뷔를 할 때 좀 반대를 많이 했었대요. 그랬었으니까. 그 왜 저 박중훈 씨가 주식으로 100억 벌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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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100억까지는 안 벌었대요. 조금 수익을 봤대요. 아, 100억은 아니래요. 박중훈 씨가 밝히는 재테크의 비법은 낭비하지 않기래요. 역시 그거구나. 본인이 영화를 40편 찍고요. 광고를 100편 찍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말이 광고 100편이지 안 한 광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비법이에요. 낭비해도 되겠구만. 그 정도면 막 기부하고 막 도와주고 막. 기부 낭비는 아니죠. 아니 근데 박중훈 씨는 뭐 누가 뭐래도 90년대 뭐 흥행 제조기예요. 당장 기억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왜 청바지. 가자 젊음이여 빙빙. 또 있잖아. 랄랄라. 아 맞다. 맥주. 맞다 맞다 맞다. 랄랄라. 이거 맥주 광고죠. 춤도 많이 추고. 정원 씨랑. 네. 야, 이거 진짜 그거는 진짜 그 당시 센세이션이야. 맞아. 네. 근데 이분이 96년도에 CF를 8개를 했어요. 야. 8개를 하면서 10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와. 내가 CF 뭐 이런 영화 하면서 알뜰하게 모으신 거야. 네, 네. 저는 CF 찍으면 정말 기부할 거예요. 끝나실 거군요? 기부할 거야. 너 진짜 들어오면 생각 달라진다. 얼마 전 얘기 안 했잖아요. 얼마 전 얘기 안 했죠. 제가 확실한 돈 관리로 빌딩왕이 된 박중훈. 형님 저 1층 구석자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